부자 간의 사주와 궁합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아빠와 아들 같은 존재인 분들이 있어요. 말씀은 안 드릴게요. 말씀은 안 드릴 건데 한 분은 장이고요. 한 분은 정이에요. 정. 따로따로 봐야 돼? 같이 봐야 돼? 아무튼 나 마음대로 할게요. 네. 이분들 그냥 뭐 궁합적이나 뭐 사주나 궁합은 좋은데 한 명이 좀 배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. 뭐 어른 쪽에서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. 마음대로 얘기할게요. 여기 아저씨는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 듣고 있대요. 깨꼬리 같은 목소리 갖고 있대요. 네. 그래서요 사람들한테 하잖아요. 네. 막 뭐랄까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. 그래갖고요 네. 사람을 잘 다뤄요. 예쁘게 치장하는 것도 대빵 좋아하고요. 네. 그리고요 그 아저씨가요 말도 대빵 잘해요. 그래서 네.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그 아저씨가요 많이 빗바람수가 들어오고요. 그 아저씨가요 있잖아요 오래 들어서요 바보 같은 행동을 안 해요. 그게 뭐냐면요 네. 그 아저씨가 그전까지는 뭐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그랬는데요 오래 들어서 이거를 계속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그래요. 옛날에는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다 라고 하는데요. 그 아저씨가요 뭐든요 지금은요 운기가 괜찮다고 그래요. 뭐 도와준 사람들도 많고요. 그리고 그 아저씨가요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. 막 이것저것 하는 일마다요 조금씩 문 열어가는 수가 도와갔고요. 있잖아요. 당신도 없겠는데. 그러면은 그분은 어떨까요? 07년생. 여자띠가요. 네. 그래도요 사람 인덕은 있어요. 그래갖고요 이 인덕에 발휘를 하는 수가 두드와 했더니 그 인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자꾸 슬슬 풀려나가라는 수가 두드왔어요. 네. 받쳐주는 힘이 있어요.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을 또 도와라 그래. 이 사람 보고 네. 이 사람한테 많이 베풀고 저 사람한테 많이 베풀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. 뭔 말인지 알아요? 뭔가를 욕심부리기보다는요 그냥 잘 챙겨주고 돌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오히려 그게 더 빛바랄 수가 있어요. 그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이해심이 넓은 것 같아요. 그 아저씨가요 그래서 잘다 이렇게 챙겨두고 하면 그게 더 사람들한테는요 더 잘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아저씨가 착해요. 마음이 좀 넓어요. 그러면은 네 이 애기는 어떨까요? 정씨 07년생 3월 15일 정의 살다 5원 정 타투 팔다가 고 이것도 당군의 타투다. 말 그대로 깨가 많고 정신력으로 어찌 보면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고 그래요. 많이 아팠을 거예요. 어디 어떻게 그냥 막 속당해서 많이 아팠을 거예요. 이 어린 나이에요? 그래도 아팠어요. 아... 근데 그래도 잘 버티고 이겨내는 수가 있더니 네. 여기도 조상의 덕은 많아라 그래요. 조상의 덕은 많아라 그래서 이 친구는요 그래도요 더 꿈이 많은 친구다.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하는 거 말고도 얘 다른 것도 또 뭐 할 수 있다? 말을 아주 그냥 뭐다 그럴까 텅텅 유스터럼 지가 아주 대빵이에요. 나이는 어리다고 하지만요 자꾸 자기가 뭔가 나서서 자기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자꾸 어찌 보면 기특하기도 하지만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한 친구예요. 누구한테도 절대 안 질걸? 나서기 되게 좋아해. 나서는 거 대빵 좋아해.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냥 뭐다 그럴까 흥이 많아요. 끼가 아니 도는 것도 대빵 좋아요. 막 어디 가도 이렇게 저렇게 막 좋아. 노는 게 제일 좋아. 그죠? 노는 게 제일 좋아. 뽀로로 같은. 노는 게 제일 좋아. 노는 게 이건 논다고 생각해요. 논다고 생각해요. 노는 게 지금도 잘 놀아요. 이분들이 사실.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장민호 정동원 씨예요. 근데요? 이미 화면상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잘 맞아요. 네. 잘 맞아요. 두디가 쿵짝이 잘 맞아요. 이 아저띠가요 잘 배려해요. 궁합이 어때요? 도왔다니까요. 이 아저띠가 잘 배려한다고요. 이 아저띠가 잘 배려하고 그게 더 잘 된 거예요. 이 아저띠가. 맞아요. 말 그대로 이 아저씨가 말 그대로 널 위해서 이렇게 했어 널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요 네. 딴 사람 눈에도 이뻐 보일 수가 있잖아요. 네. 착한 그 심정이 뭐라 그럴까 진짜 가짜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. 그래서 더 잘 될 거예요. 배려를 엄청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이분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 또... 계속 갈 거예요. 둘이서 같이 노래도 하라고 그래요. 같이 노래도 하라고 그래요. 아빠와 아들. 그러면은 내년에 혹시 또 듀엣곡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? 듀엣은 안 할 거예요. 근데 같이 하다고 해요. 같이 일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좀
어떻게 보면 케미가 좋아요. 얘가요 장난꾸덕이에요. 누구한테도 부팅똥도 좋고요. 네. 자꾸 뭐 유들유들 내 지고지비 대빵 떼내예요. 그럼 둘이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만 말씀해 주시면 얘가 이 아저띠가요 다 배려도 하고요. 이 네. 친구가요 옆에서 그래도 이 아저띠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그냥 잘 맞춰줘요. 서로서로가 잘 맞춰요. 그래서 있잖아 케미가 좋다 어쩌다 근데 얘는요 어디부터도 잘해요. 요 아저띠하면요 말 그대로 사람한테 조금 배려하는 부분 그런 게 사람들 눈에도 이뻐 보일 수가 있으니까 배려 많이 하자고 두고 요 애기는요 말 그대로 지금 이 말고도요 또 한다니까 딴 거 뭐 한다니까. 네 알겠습니다.